아니,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왜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죠? 절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지 마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교회 끝나고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망 도대체 언제 쉬냐고, 네, 걱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망은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부철주야 24시간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물론 새벽에는 24시간이라 제가 책임지는 말은 제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요. 새벽에도 연락 주시면 그 다음날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유병자 보험이 핫하죠? KB손해보험의 335 아니면 DB손해보험의 335. 아무래도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보험 최초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매 회당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일반 표준체는 수술비 특약이 생명보험 약관 그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유병자 보험만큼은 DB손해보험만 생명보험의 약관을 쓰고 있다. 그것도 매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DB손해보험이나 KB손해보험 외에도 현대해상이 3월달에 출시된 333 매우 저렴한 유병자 보험,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유병자 보험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매출화제도 매우 저렴한 착한 뭐 간편 건강보험이 뭐 지금 현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병력이 좀만 있다 할지라도, 보험 청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저렴한 부담보가 나왔다 할지라도 표준체 무해지황병 10% 아주 저렴한 걸 먼저 이제 심사를 넣어보시고, 거기서 거절이나 아니면 할증보험료가 많이 됐다, 아니면 부담보 기간이 나는 1년 혹은 2, 3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기간 부담보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유병자 보험으로 한번 심사 올리신 후에 비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뭐 유튜버님은 그래요. 제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랑 별로 그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설계사분들은 무조건 유병자 보험만 판매를 한다. 왜냐? 일단은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가 5만원이에요. 근데 10만원까지 할증이 됐어요. 그 나머지 차에 5만원 올라간 부분은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반 표준체로 할증이 된 보험을 설계사분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10만원짜리 유병자 보험은 전부 다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막말하고 있어요. 그분 또한 보험 영업을 하는 보험인으로서 저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보다 일단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고객님들, 계약자분들,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보시겠지만 일반 설계사분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표준체로 한번 저렴하게 가입을 해보시고요. 거기서 불합리하면 유병자 보험과 비교하셔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병자 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아니면 335나 333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적 있냐, 아니면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 있냐, 혹은 뭐 뇌졸중이나 심장판박증, 강경화 협진증, 뭐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 있냐, 이런 분의 유병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표준체 상품은 일단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한 적이 있냐, 이런 부분을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지를 먼저 표준체로 저렴하게 해보시고요. 거기서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요. 유병자 보험이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되고 진짜 표준체 이상으로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병자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에요. 일반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살짝, 아니 좀 더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표준체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지금 5월달에 표준형 상품도 많이 출시가 지금 되었지만 일단 유병자 보험도 정말 지금 과다 경쟁하고 있어요. 경쟁하다 보니까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그전에는 갱신형이 있지만 지금 비갱신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유병자 보험이 지금 제가 그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과거의 질환에 대해서 유병자 보험 고지 없이 가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병력의 진단 확정 그리고 치료를 받았을 때 다시 그 병력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을 해주냐, 네, 지급을 해줘요. 그 부분은 제가 위에 링크해
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이제 유병자본 가입할 때 좀 이게 보험금 청구할 때 좀 원활하게 청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본과 표준체 상 표준형 상품가에 한번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설계사분들도 무조건 유병자보험이 좋다고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계사분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잘 모르신 분들은 무조건 유병자보험, 보험금 청구 많이 했다고 지레 짐작으로 유병자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먼저 표준형 상품을 추천을 하고, 거기서 결과값이 안 좋게 나오면, 그때 일단은 뭐 좀 더 비쌀지라도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좀 더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도 처음에는 335, 333 아니면 325, 31 보험 순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믿고 맡겨 주시면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꼼꼼히 비교해서 10원 한 장 좀 더 보험료 저렴하게 다운시켜서 가입 진행을 시켜 드릴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연락주시고요. 저 보험왕도 이올라 출근했으니까 연락주시면 가입설계 상담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